와이어퍼 소나타. 아, 참. 어? 이거 에어컨 수리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. 이거 작년에 아까 전에 돌아왔을 때 내가 에어컨 되는지 안 되는지 잠시 봤거든요. 차주분들이 에어컨을 된다고 해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.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 냉기를 확인을 해. 그래서 내가 오늘 좀 조금 바빠가지고 냉기 있네 하면서 그냥 시작했어요. 그런데 차주분이 요 계셔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 이거 그랜저 엔진오일 한 대 교환하는 그 차주분도 옆에 보시다만 아 저번에 에어컨 그 하는 거 똑같이 그래 되느니 하면서 내 한 거라고는 장비 물리해가지고 플래싱한 거밖에 없는데 에어컨이 안 돼. 차주분도 보면 에어컨이 안 돼. 와 미치고 환장한다니까. 근데 차주분이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. 만약에 차주분이 없었어 난리 나는 거라 난리 나. 지금까지 계속 계셨지만은 소감이 어떻습니까? 어? 멀쩡한 차 들어와가지고 고장나니까 기가 찬다 아닙니까? 맞지? 네, 그래서 수리했습니다 제가. 더덕 수리해가지고 아 진짜 이런 경우 진짜 많습니다. 에어컨이 이게 액체다 보니 눈에 안 보이는 고장도 있고 눈에 안 보인다면 기체가 눈에 안 보이죠. 그럼 전기적인 고장도 있고 전기적인 고장은 제일 작아 기계적인 거 그 다음에 가스 누설되는 거 그런 것들 지금 잘 나오죠. 와 진짜 추운데 그거 작년에 쌤이 이게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? 좀 그렇죠? 아,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, 그래. 어? 그래가지고, 이 차주분께서, 작년 잘 나왔습니까? 작년, 뭐, 그렇죠. 근데 작년에도, 보나 마나, 이렇게, 이 정도까지 안 나왔잖아요. 아, 이 정도까지? 안 나왔잖아, 봐봐. 이게, 아다리 달라니까, 탁 이래야 된다니까. 멀쩡하게 들어온 차가, 멀쩡하게 에어컨 플래싱 했는데, 멀쩡하게 고장난다니까. 근데, 아까 냉기가 한 개도 없었잖아요. 네. 지금 춥잖아. 춥죠? 멀쩡하게 들어온 차가 멀쩡하게 그러면 차주분 뭐라 하겠습니까? 야 니가 건드려 니가 수리해놔. 야 들어온 차 이상 없는 차가 플래시 고장 그럼 고장 났으니까 니가 수리해 이래 얘기하면 정비사님 저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. 와 진짜 고장 난 건데 뭐 별로. 그럼 냉기는 확인했지. 참 미치고 환장하는 일입니다.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게 차주분이 그래도 계셔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고 말이 되고 이렇게 그게 되지만 차주 놔두고 가셨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요.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찍는 거라고. 베레벨리다. 며칠 전에 산타페도 그랬죠. 멀쩡하고 가지고 가스를 못 넣어. 장비가 고장났나 싶어. 가스, 장비 산지 며칠 됐다고. 두 대다. 한 대, 그 자체 진공 테스트 하면 진공도 이상 없어. 이상 없다고 딱 뜨거든. 자체 진공 테스트가 된다고. 참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? 가마귀 날짜 매 떨어져. 그렇지. 그런데 이게 이제 차주분들이 계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고 아 이게 안 되네. 뭐 공허가 고장나. 딱 수리가 딱 가스 딱 넣거든요. 딱 넣으니까 딱 되니까 차주분도 와 신기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희한하다면서. 작년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는 거라.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와가지고 딱 고장이 난 거라. 딱 고장 나니까 나도 뭐라고 말하기도 참. 그거하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. 에어컨 수리하는 게 에어컨 수리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런 일들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사전에 차주분들이 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놔면 차주분들이 이해를 하시겠지만 본인이 막상 당하면 아 이거 막 사기당한 느낌 든다고 진짜 사기당한 느낌. 근데 그런 게 아니라고 자동차라는 건 이 차도 아까 12년식이었지 13년, 12년, 말 이때쯤 되죠? 됐죠. 한 10년 가까이 되죠. 그러니까 10년 차 넘은, 10년 차 된 거라, 10년 차. 10년 차. 그래가지고, 어쨌든, 해결했습니다. 해결해가지고, 이렇게 내보냅니다. 베레벨 일이 다 있습니다. 베레벨. 그래서, 에어컨은 수리할 때,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, 차주분들 열어놓고, 아, 이래서 고장나는 건 있구나, 이렇게. 근데 냉기가 보나 마나 분명히 얘기하지만 작년에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. 예전에 작년에는 또 덥지도 않았잖아요. 네, 이만큼 안 시원했어요 작년에. 네, 지금은 차주 이거 작년에 에어컨 많이 틀었어요? 그렇게 많이 안 틀었어요. 안 틀었죠. 네. 와 작년에 별로 안 더웠다니까.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영상으로 남깁니다. 저도 퍼뜩
플러싱 해가지고 제가 뭐 장난치려면 어떤 분들 그래가지고 네가 장난친 거 아이가 하면서 뭘 장난쳐 씨 장비 물려놓고 가스 빼고 가스 넣는데 가스도 차도분 보는 데서 딱 550g 딱 정확하게 세팅해서 딱 넣는데 저는 가스량 그 서비스 매뉴얼에 있는 그대로 딱 넣습니다.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적게 넣으래도 적게 적게 넣으면 더 시원하고 그래 그런 말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 매뉴얼 있는 그만 그 양을 딱 넣어요. 그래야 시원하더라고. 나는 솔직히 0.01도까지 더 내리기 위해서 애를 쓴단 말이야. 왜? 조금이라도 더 시원하게 타시라고. 그런 걸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많이 해보고 이래 한다고. 근데 참 아직까지도 어려운 겁니다. 우리 저쪽에 사장님 한번 저쪽 선배님 하신 분 계시더니만 그분도 그 사장님한테도 한 번씩 물어보면 어려워. 에어컨이 어려워. 선배님한테도 뭐 모르는 것을 한 번씩 물어보고 하는데 저도 저라고 뭐 모든 거 잘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기가 차죠? 오늘 멀쩡하게 플러싱으로 오셨다. 돈 더 쓰고 가. 돈 더 쓰고 가. 그래서 있는 부품이라 가지고 부득 작업해 가지고 오늘 토요일이라서 2시까지밖에 안 하거든요. 부품들이 2시간 문 닫아 봅니다. 다행. 네. 그래도 제가 에어컨 부속은 좀 많이 들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부득 작업해 가지고 출발합니다. 언더카프 달고 아 뭐 수리하는 김에 그것도 갈았습니다. 그 뭐고 콘덴서 필터 이것도 이 차도 콘덴서 필터는 갈 수 있어 와이퍼는. 근데 다른 차 오늘 소렌토인 거는 콘덴서 필터 갈 빼서 10년 넘은 차 콘덴서 갈 빼서 콘덴서 그냥 하라 그냥 네,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도 반반대로 콘덴서 그냥 했거든요. 그 차주분도 처음에 그 차도 좀 안 좋아했다며 그죠. 그 차도 그런 경우 있어요. 내가 플러싱 하고 나면 조금 그 한 5분 지나야 시원해지는 차들이 있어. 그런 것도 있거든. 그 처음에 이거 또 차주분 얘기 안 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가스는 정상적으로 넣었는데 했는데 그랬는 거 아닌가. 그래서 이 차도 콘덴서 돌빵 막아가지고 좀 엉망이 앞에. 근데 아직 터진 건 아니니까. 그래서 실리카겔 콘덴서 필터가 실리카겔입니다. 실리카겔 수분 잡는 거. 수분 잡는 거. 내부에 안에도 밖에도 파이프에 물이 생기고 안쪽에도 물이 생깁니다. 온도 차이에서. 그래서 그 수분을 잡습니다. 그 수분 때문에 가스 농도도 좀 떨어지고 부식도 일어나고 터지고 그래요. 뭐 벤츠 BMW도 고장납니다. 벤츠 BMW 고장 안 나는지 압니까? 고장납니다. 뭐든지 고장이 납니다.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. 참 에어컨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. 본의 아니게 나의 잘못도 아닌데 차주분 입장에서는 차를 놔두고 갔는데 안 되면 진짜 참 미치고 참 황당하죠. 황당해. 그렇다고 뭐 제가 그렇게 해줄 뭐 장난친구나 했네. 저는 이 유튜버 찍는 이유가 오해 받는 게 싫어서 유튜버 찍습니다. 오해 받는 거 진짜 차주분들한테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. 옛날부터 우리 선배님들이 하도 장난을 많이 치니까 뭐 우리 어깨뿐만 그렇습니까? 다른 어깨도 마찬가지지. 근데 유독 정비소 어깨가 좀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이 많아.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찍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는 걸 딱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. 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. 10년 정도 되면 신속 정확하게 딱 빨리 잡아가 출근시킵니다. 잘 나오네.